도일리를 시작하기 위해서 링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가운데 부분 이렇게 동그랗게 링을 만든 다음에 한길긴뜨기를 12개를 뜰게요. 그래서 기둥 사슬 3코 뜨고 그거를 포함해서 12개를 뜰게요. 지금 3코를 만든 거예요. 12개를 만들었고요. 이번에는 만약 저는 이제 배색을 할 건데 이 색상을 다시 사용을 할것 같으면은 모칠라백 만드는 방법 중에 그 실을 교체를 하잖아요. 그때는 여기 기둥사슬 3코 한 거에서 세 번째 코에 찔러서 이 실을 이렇게 빼준 다음에 이 실을 또쓸 거기 때문에 살려둔 채로 계속 뜹니다. 이 실로 이제 뜨고 다시 이 실로 뜬다거나 하는데 만약에 이 실을 사용을 할것 같지 않으면 그냥 마무리를 시켜버리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교체를 해서 마무리를 시켜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서 마무리를 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뜬 다음에 얘를 빼주세요. 빼고 첫 코가 여기서 보면 첫 코가 기둥 사슬 3개 한개첫 코잖아요. 그 옆에 코에 이렇게 찔러주세요. 머리 부분을 이렇게 찌른 다음에 얘를 빼주세요. 자른 실을 빼줍니다. 자른 실을 빼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에 끼워서 다시 빼주세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머리 부분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새로운 실로 뜨시는 거예요. 저는 이 실로 뜰게요. 상태에서 시작은 뭐 어디를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냥 여기부터 시작을 할게요. 기둥 사슬 3코 한 요기부터. 이번에는 코를 이 코에 찌르지 않고요. 코와 코 사이에 이렇게 바로 찌를 거예요. 코와 코 사이에 바로 찌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 코와 코 사이에 그냥 바로 찔렀어요. 찌른 다음에 기둥 사슬 3코를 이제 한길긴뜨기를 떠야 되기 때문에 기둥 사슬 3코를 뜨는데 그냥 이렇게 떠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얘첫 코는 이 시접시 이거 두 개랑 같이 빼줍니다. 그러면 이제 움직이지 않으니까 첫 코만 이렇게 같이 빼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둘, 세 개를 이렇게 떠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가 크기가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한길긴뜨기 사이에 사슬 한 코를 뜰 거기 때문에 사슬 하나를 더 떠주세요. 그리고 계속 이제 코와 코 사이에 찔러서 뜹니다. 찔러서 한길긴뜨기를 뜰 거예요. 사슬 하나 떠주고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떠주고 한길긴뜨기 이렇게 끝까지 떠주세요. 이제 한 바퀴를 돌아왔고 마지막 사슬 한 코를 뜨고 이제 첫 코에 연결을 해야 되는데 아까 그렇게 하는 방법 외에 그냥 쉽게 기둥 사슬 세 코, 세 번째 코에 찔러서 그냥 이렇게 빼뜨기를 하고 마무리를 시켜주는 방법도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뺀 다음에 그냥 뒤로 이렇게 빼서 마무리를 시켜줘도 되고요. 여기 뭐 사슬 두 개를 더 떠서 이제 꽉 당겨서 아예 묶어주는 방법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의 선택은 그냥 이렇게 여러 방법을 떠보시고 제일 마음에 드는 방법으로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편한 대로 하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이제 동영상을 찍으면 이거를 외웠다가 뜨시면 되는데 처음에 이렇게 간단한 거 외울 수 있어도 계속 뜨면 외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그냥 동영상을 보시면서 바로 따라 뜨셔도 되지만 이렇게
보면서 이게 종이에다가 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원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를 12개를 했습니다. 몇 개만 이렇게 표시를 해도 돼요. 그 12개.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요 코와 코 사이에 한길긴뜨기를 하나씩 떴죠. 이렇게 표시를 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나만 알아보면 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적당히 표시를 하고 요 사이에 사슬 하나를 떴잖아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무늬를 들어갈게요. 이번에는 모아뜨기를 해서 좀더 무늬를 넣어볼게요. 처음에는 요 시접실하고 두 개를 같이 빼주세요. 마찬가지. 기둥 사슬 세 개, 세코 떴고요. 하나, 두 개. 사슬 세개한 것까지 해서 총세 개를 한꺼번에 빼주세요. 그리고 사슬 두 개를 떠주고요. 그 옆에 코에도 이렇게 풍덩 찔러서 하나, 둘, 셋. 반만 떠서 한꺼번에 빼줍니다. 그리고 사슬 두 개. 다시 풍덩 찔러서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풍덩 찔러주세요. 사슬 두 개.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아올게요. 마지막 모아뜨기를 했고요. 사슬 두 개를 뜬 다음에 기둥 사슬 세 번째 코에 찔러서 이제 사슬 두 개를 떠서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이두 개는 그냥 묶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꽉 당겨서 이제 묶어주는 거고요. 다시 새로운 실로 시작할게요. 이번에는 여기 사슬 두코한 거에 바로 찔러서 한길긴뜨기를 네 코를 뜰 거예요. 여기 두개 같이 떠주고요. 한 코, 둘, 셋. 이거는 지금 기둥 코를 뜬 거예요. 그리고 한길긴뜨기를 네 코를 뜰 겁니다. 둘, 셋, 넷. 그리고 바로 옆에 거에 또 한길긴뜨기를 네 코를 뜹니다. 이거는 사이사이에 그 사슬뜨기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네 코를 계속 떠줍니다. 여기도 네 코.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올게요. 이렇게 한 바퀴 돌아와서 마무리를 시켰고요. 또 이제 무늬를 시작을 할게요. 이거를 계속 아까 그림 도안을 그렸잖아요. 그거를 계속 연결해서 그려가면서 하셔야 되고요. 그림으로 표현하기가 힘들면 이렇게 설명으로 글씨를 써서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코에 사슬 3개를 뜨고요. 사슬마다 그 한길긴뜨기마다 사슬 두 코를 사이에 둘 거예요. 그리고 한 코를 건너뜁니다. 한 코를 건너뛰어서 한길긴뜨기를 떠주세요. 사슬 두개 하고 한길긴뜨기를 한 코를 건너뛰어서 떠주세요. 이렇게. 이게 순모로 뜨니까 확실히 부드럽고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바퀴 뜨고 돌아올게요. 이렇게 한 바퀴 돌아왔고요. 이번에는 약간 또 특이하게 뜰게요. 새로운 실로 요 사이 한 코를 건너뛰었잖아요. 거기에 찔러서 이제 무늬를 같은 무늬를 뜨는 거예요. 그리고 사슬 두개 뜨고 또 아까 건너뛰었던 부분에 찔러서 한길긴뜨기를 떠줍니다. 두개 뜨고 또그 부분에 찔러서 떠주세요.
건너뛰었던 부분에 찔러서 같은 무늬를 뜨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단인데 두 컬러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 같은 단을 뜨는 건데 두 컬러가 나오죠.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올게요. 지금 이렇게 두 겹이 됐습니다. 같은 단인데 배색을 하기 위해서 두 컬러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두 개가 됐고요. 그 다음 뜨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 코를 찌르는 부분이 지금 앞, 이세개 앞에 있잖아요. 여기 앞에는 그냥 풍덩 찌르고요. 이 뒤에 있는 한 코, 아니, 한겹 인대기 여기에 찔러주세요. 여기에 찔러서 한겹 인대기를 세 개를 뜰게요. 세 개를 뜨고 사슬 하나를 뜹니다. 그리고 다시 옆에도 여기는 앞에는 풍덩 찌르고 뒤에 한겹 인대기 뜬 부분 여기에 찔러서 같은 구멍에다가 세 개를 뜨는 거예요. 한겹 인대기를 세 개, 그리고 사슬 하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바퀴 돌아올게요. 여기까지 떴고요. 마지막 테두리 두 단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테두리는 그냥 같은 색 컬러로 뜰게요. 처음에 이 구멍에 그냥 풍덩 찔러서요. 사슬 한코뜬 구멍에 풍덩 찔러서 이번에는 기둥 사슬 두 코를 뜰게요. 왜냐면 긴뜨기를 뜰 거기 때문에 사슬 두 개만 뜬 거고요. 그리고 긴뜨기 사이에 사슬 세 코를 뜰 거예요. 하나, 둘, 셋. 세 개를 뜨고 옆에 풍덩 찔러서 긴뜨기 그냥 뺍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무늬 사이에 풍덩 찔러서 한겹 인대기가 아니고 그냥 긴뜨기를 뜨는 거예요. 보통 이런 거는 짧은뜨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긴뜨기를 뜰 거예요. 이렇게 떠서 한 바퀴 돌아올게요. 한 바퀴 돌아왔고요. 이번에는 이 사이에 레이스 같은 무늬를 넣어줄게요. 지금 빼뜨기를 한 거고요. 옆에 칸에 한번 그냥 빼뜨기를 해주세요. 칸을 옮겨온 거예요. 그냥 푹 찔러서 빼뜨기 한번 해주시고요. 긴뜨기를 뜰 거기 때문에 사슴 두 개를 떠주세요. 이게 긴뜨기를 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겹 인대기를 3개를 떠주세요. 한겹 인대기 3개. 그 다음에 긴뜨기 하나. 그리고 옆에 칸에 마찬가지로 긴뜨기 하나, 한겹 인대기를 3개. 그리고 긴뜨기 하나. 옆에 칸에 또 긴뜨기 하나, 한겹 인대기 3개, 그리고 긴뜨기 하나. 이거를 반복을 해서 한 바퀴 돌아올게요.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되게 예쁘죠? 그러니까 이 모티브, 이 도일리의 포인트는 요건 것 같아요. 뭐 다른 거는 이렇게 다른 데서도 많이 본 기호들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같은 단에 이렇게 두 컬러가 나온다는 게 독특하고 뜨는 기법도 이제 쉬우면서 재밌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번 떠보시기 바랍니다.